집에서 나갈 땐 네가 서 있을까? 나 같은 놈을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? 아니면 이젠 끝이려나? 안녕, 참 오랜만이지. 어떻게 지내니? 아직도 이른 밤 늦게야 끝나니? 내가 없으니까 편하지. 그냥 네 생각이라서 편지를 써봤어. 아직 내가 넌 무난했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봤어. 염치가 없어서 이제껏 편지를 못했어. 할 말이 없어서 펜을 들어도 쓸 말이 없었어. 미안하다는 말, 용서해달라는 말,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, 달라지겠다는 말 어디 한두 번 해봤어야지. 나도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너에게 어떻게 날 이해해달라고 해.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돼. 했던 말은 전부 다 어겼는데. 그래서 편지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보고 싶어. 이젠 끝이려나? 만일 나와 끝내고서 새로 시작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내겐 조금도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. 그냥 내가 나가는 날 네가 안 보이면 네가 어디서 멋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널 잊어줄게. 너를 알게 된 최고의 인간. 그걸 알면서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. 네가 없으면 살짝씩 너 속에서 자꾸만 내 인생에서 출신하고 있어. 나랑 있는 걸 너무 힘들게 만들면서 같이 있을 중에 바라고 있어. 애써 이해하고 용서주려는 널 계속 비웃듯이 괴롭히거든. 뭘 아직도 기대하고 이런 편지를 쓰는지. 만드는 욕심, 이기심이지. 아는데 아는 그 욕심이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? 아니면 이제 끝이려나? 한 사람을 몇 번씩 용서할 수 있을까?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? 아니면 이젠 지쳤을까? 내가 서 있을까?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? 아니면 이제 끝이려나? 이 감옥에서 나가 서 있을까?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?